안철수 오래간만에 등장합니다. 네. 아, 그동안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던 안철수. 예. 네, 어디서 딱 찌그러져 있었죠. 그동안 대통령실. 대표 경선에서 떨어진 거죠. 네. 몇 등했죠, 이 사람이? 네. 2등했죠. 2등. 2등. 아, 2등 과반을 했구나. 못 넘어서 2등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대표 선출 이후로는 정말 조용히 티 안 나게 아무도 눈에 안 띄게 네. 가만히 있었습니다. 아. 그런데 갑자기 작심 발언을 했어요. 네. 근데 일단은 안철수 대표님 손가락 잘 있는지 제가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. 아, 진짜? 네. 손가락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. 본인이 네. 말한 게 있죠. 네. 근데 SNS에다가 갑자기 작심 발언을 했어요. 뭐라고요? 윤석열 정부 1년이 됐다.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1년쯤 됐는데 아~ 여론이 요새 최근에 별로 좋지가 않으니 숟가락 한번 얹어볼까의 마음일 것 같긴 아~ 해요. 그래서 만약 1년 전 대선에서 네.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더라면 예. 문재인 정부의 외교, 안보, 경제, 산업, 노동, 부동산, 재정정책 계승했을 것. 정권 교체가 대한민국 살렸다. 와 그냥 이렇게 예, 이재명 뭐, 정부 들어섰으면 대한민국 훨씬 나아졌을 것 같은데? 반대를 얘기하시네? 아~ 만약 그랬다면 더 좋아졌을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아니어서 대한민국을 살렸대요. 아, 안철수가? 참 보는 눈도 없어.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지금 보고서나 이런 거 안 읽어보시나 봐요. 요새 어떻게 흘러가는지. 안철수의 꿈은 하여튼간에 또 총선에 공천 받아서 기원되고 그다음에 또 나가야지 대선에. 아, 그렇구나. 그러니까 지금 관심 있는 건 본인 알랩 주식밖에 관심이 없어. 이 KDI 보고서나 IMF 보고서 한번 읽어보세요. 우리나라 어떻게 됐는지. 그 대선 후보 자격이 없어. 그런 것도 안 보고 말이야. 그러니까요. 네. 그래서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반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. 네. 그리고 다 첫 번째 기대에는 부응했대. 첫 번째 기대가 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. 아니 뭐 주어가 없이 얘기해. 뭔가 예. 기대가 뭐였는데. 네. 나라 망치는 게 기대였나? 뭐. 하여튼 그렇다고 하고요. 알겠습니다. 뭐 그래서 뭐 블라블라블라 얘기해서 총선에 승리할 수 없다. 총선에서 패배하면 아무 개혁도 못한다. 뭐 등등 정권 뺏기면 대한민국이 어두운 미래를 맞을 것이다 라고 하나만한 이야기했습니다. 근데 왜 너 때문이냐 상해요? 왜? 안철수 대표가 사실 뭐 처음에는 윤석열 그 당시 후보랑 뭔가 각을 지면서 손가락 자르니머니 얘기하다가 어느 슬쩍 무슨 뭐 뒤에서 딜을 치더니 갑자기 글로 합류하지 않았습니까? 사실상 그런 이 야합 같은 게 없었더라면 0.73% 차이로 지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맞아요. 안타까움에 너 때문이야 상입니다. 이렇게 만든 것도 너 때문이야. 네. 그러니까 당신도 운명 공동체 그리고 정부 공동체라면서요. 안윤 예. 공동 같이 책임져야지. 야 알겠습니다. 윤석열 정부 만약에 조기 끝나면 당신도 같이 퇴출인 거죠.